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가면서 더 깊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이제 들려질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요 칠판을 잠깐 보시면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가 언젠가면요. 요게 계시록 여기가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거든요. 여섯 번째 인 여기가.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언제 떼요? 일곱 번째 인은 띠고는 약 30분 동안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에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죠. 나팔 재앙이 이거거든요. 여기 나팔 재앙이. 나팔 재앙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섯 번째 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는 일곱 번째 인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일곱 번째 인이 있은 다음에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전 3년 반이라고 그러죠. 요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이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까먹지는 않았죠? 이제 그 어렵기 때문에 자주 보셔야 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남에게 설명할 때 이것이 내 것이 되지 그냥 노트만 적어놓고 있으면 한 달 있으면 다 까먹어요. 예. 그런 사람이 되면은 들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들림을 받거든요.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들림받아서 이 공중 혼인 전체에서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을 또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또 손으로서 디지털 미셔나리로서 여기저기에 자꾸 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억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림받는 그러한 신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자꾸 만지세요. 이게 뭐 강제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가 따라와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끄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제 저의 책임은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저는 저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권석들이 이 들림받는 신부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 짭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다는 말은 세상 말이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예. 우리 지난 그 시간에 그 일곱째 인 떼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뭔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섭렵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자세히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이 부분이 정돈이 안 된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혼돈스러운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가르치는 거나 설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정돈이 안 됐구나. 안 된 채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한국 신학교는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이 미국이나 이 캐나다에 첨단을 달리는 최고 신학교라는 데서도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제가 그런 데서 교수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건 40년을 이 부분을 찾아서 제가 지금 앞으로도 이제 더 깨닫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깨달은 것을 우리 식구들에게 제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일곱째 인이 마지막 일이죠.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지금부터는 노트에다 하나하나 적으세요. 일곱째 인이 지금 이 도표를 딱 보면 저기예요. 저 동네. 마지막 인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그림이 이제 보이시죠? 일곱째 인. 이 일곱째 인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거리인가 하면요. 일곱째 인이 이제 열리면서 일곱 나팔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곱 나팔 시대. 이것은 소위 환란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 이제 어떤 분들은 전 3년 반을 그냥 환란 시대라고 그러고 후 3년 반을 대환란 시대다. 이렇게 또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환란 시대, 나팔 시대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이야기가 환란, 요 나팔 시대 전 3년 반이라고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 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문자적으로 3년 반인가 안 그러면 상징적인 숫자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첫째 나팔을 불 때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태워버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천사가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 나팔은 강의 3분의 1,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의 3분의 1이 그래서 암흑이 생기는, 다섯 번째 나팔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여섯 번째 나팔은 거기다 가로 열고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9장 13절에서 11장 14절까지 굉장히 긴 장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과 연결되는 스토리가 9장 13절에서 11장 14절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좀 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제가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19절이에요. 그 일곱 번째 나팔을 탁 불 때 지금 여기 보시면 보좌에 있는 24장로들이 예수님께 찬양 경배드리는 장면이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 보시면 이 보좌에 있는 예수님과 24장로들이 지금 저 그림에서 어디예요? 지금 보좌라는 건 저 3층점 꼭대기에 계신 보좌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공중 재림에서 오고 계신, 그러니까 이 공중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거기에 24장로들도 또 천사들도 다 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예. 그런 장면이 이때 이 나팔 시대, 또 남중에 이제 대접 시대, 이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요 딱 공중에 계셔서 예수님 보좌와 같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보좌와 같이 거기 우리도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환난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위에서는 지금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소위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겐 블레싱이에요. 이 들림 받는다는 것이 이 들림 받은 사람이 즐긴다는 말은 좀 아래에선 고생하고 있는데 즐긴다는 말씀은 좀 안 좋지만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게 들림 받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언젠지는 우리 모르지만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변한다는 것을 알고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칠판에다 이제 나중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한눈으로 이렇게 비전으로 볼 수 있도록. 자, 이제 이 나팔 시대 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내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나무의 3분지 1이 다 없어지고 바다가 3분지 1 다 없어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볼까요? 안 그러면 또 이것도 상징적으로 볼까요? 이제 그것도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기대가 돼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좀 종합적으로 정돈을 좀 더 자세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더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가? 그러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요 대환란 전에 직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긴 교회 시대 중에서도 아주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코앞에 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지만 우리가 어떤 시점에 있고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들이고 또 어떤 사건들이 앞으로 전개되어야지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사탄은 이걸 모르게끔 한다거나 혼돈시키거나 그러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이것을 잘 가르치질 않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조금씩 제가 가르쳐 드려야지만 이것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찬스리처럼 말하지만 여러분들도 가르칠 때 잘 가르치는 사람은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반복해주고. 그런데 내가 좀 안다고 훅 막 그냥 자기 아는 식으로 말해버리면요. 상대방이 듣긴 듣지만 더 혼란스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그것도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시험도 보면 좋죠. 네. 시험 보는 거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정말 이해했나 안 했나 안 했으면 또 확인시켜주고 네. 그래야지만 내 자신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자기가 인도받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또 중요한 부분은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 성령님이 자기도 모르게 내 삶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돼요.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들어오면요. 예.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로 이끌어 주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이 단에 지금 쓴 거예요. 예. 그냥 정보만 드리는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바꾸게 해주고, 가치관을 바꾸게 해주고,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시대 분별력을 적용받게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한 사람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게 돼요. 내가 변했다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변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알고는 나에게 질문을 자꾸 던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전도사, 선교사, 목사까지도 아, 저 사람이 변했구나. 평신도인데 그리고 실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 재림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도 잘 모르는 걸 혼돈스러운 것을 내가 말을 하면은 내가 말을 하는데 파워가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탁 이게 박혀요. 아, 저분 말이 나를 예? 깨어나게 하는구나.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이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직분과 관계없어요.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내 말에 딱 관심을 두고 배우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혼돈에서 벗어나고 이 잠자고 있었는데 감람산 설교에서 항상 그랬죠. 깨어라 깨어라. 이 나도 깨어나지만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지금 관계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깨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로 내가 이거 오늘 이걸 설명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하는 데에 도움을 받아요.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다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아,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돈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전에 아모스 3장 8절, 요건 꼭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아모스 3장 8절에 이 아모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이 비밀을 말을 할 때 꼭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밀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장래 일들을.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 매체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란 말. 미리 아신다는 말. 예. 선지란 뜻이. 영어로는 prophet 그러죠. 똑같은 말. pro란 말은 미리란 앞이란 소리. fesh이란 말은 헬라 말로 뭐냐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실 때는 꼭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모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감람산 설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받아가지고 감람산 설교를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누가도 일부를 기록했지만요.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이 메시지는 중요하다는 그런 암시가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관심 가지고 덤벼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섭렵할 때 저는 그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주 제가 신경 쓰고서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걸로 나는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제가 받아요. 예. 자,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 뭐냐, 이 도표예요. 예수님이 내가 공중 재림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 전에 다시 말하면 공중 재림 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곱 나팔 시대가 일어나기 전에 그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때부터는 이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예. 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을 제가 이렇게 성서를 보면서 한 여덟 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기 지금 여기 얘기 8번, 여기 8번에 여덟 가지로.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쪼가리쪼가리는 들어왔지만 이것을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간단간단히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순서를. 예. 이건 여러분들이 들림받아서 올라갈 때까지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본인이 공중 재림 오기 전에 이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감람산 설교라고 그러죠? 첫 번째, 감람산 설교로서 예언했어요. 본인이 공중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산고들이 일어날 거라는 산고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공부했어요. 복음이 상고를 받을 것이고 다원주의죠. 정치 경제적 상고가 일어날 것이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 도덕적 상고가 일어날 것이고 사회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관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자연적 상고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다 우리 배웠잖아요. 자세히. 성도들이 핍박받을 산고도 일어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이야기를 하면은 산고를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떤 교회는 종말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 답답해도 한참 답답한 사람들. 네. 그 이단들이 아, 이 종말론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해서
골치를 썩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무서워가지고 뭐가 무서워서 장을 한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산고들, 그 여순서들 우리가 이걸 공부 많이 했어요.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이건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산고는 뭐였죠? 교회시대. 교회시대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대죠. 이것이 계속 왔었는데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 재림, 지금 예수님 공중 저 재림할 그때까지 계속해서 가는데 가면서도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거 딱 우리가 공부했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람산 설교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회복된다는 예수님의 예언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예를 들면서. 예. 이때 되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1948년에 이미 실현됐어요, 이건 실현. 이거는 무슨 실현 안 됐죠? 이건 지금 계속 중이죠? 진행 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감람산의 설교에서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을 암시해 주셨어요. 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서 제사가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제3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제 우리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도 그분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또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로마 카톨릭, 예수회, 또 WCC, 이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할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죠? 지금 그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될 것을, 그런데 거기에 예배 스타일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실현이라고 보지 않고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 진행 중. 진행 중인데 아주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 설교에서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일들. 그런데 이 부분은 상고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길어요. 이거 우리가 제가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설명 많이 했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주후 95년에, 저건 주후 30년 아니에요, 여기? 주후 95년에, 여기,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여섯 인을 띠는 장면에서 또 요 산고 요 이야기를 재확인하는 설명을 요한에게 했어요. 딱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여섯 가지 인을 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 이 상고 내용을 다시 제 다른 스타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첫째 인팀은 뭐예요? 흰말 탄 자. 그게 다원주의도 되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짐승. 자, 흰말 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 탄 자. 세 번째는 검은 말 탄 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탄 자.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신원 소리. 순교자들 신원 소리. 여섯 번째는
큰 지진들, 자연재해, 요 내용을 그대로 65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을 다른 모습으로 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것이. 그리고는 여섯 번째 인까지 딱 하고는 일곱 번째 인은 저 멀리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여섯 번째 인 끝나고는 이제 성서에서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도 이미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다. 쭉 두 짐승 예언을 하신 거예요. 계시록 13장이에요. 왜 13장인지 제가 때가 되면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냥 우선 거기까지 다 설명하면 지금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혼돈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짐승 이야기. 이 두 짐승은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두 번째 짐승은 바티칸의 교황과 그 밑에 두 뿔인데 한 뿔은 예수회, 이쪽 뿔은 WCC 이렇게 뭐 여러분들의 웹에 들어가 놓으면 이것도 해석도 뭐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걸 듣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다 들어보고 보니까 혼돈스러워요. 네.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그 안식교 그룹에서는 여기 요새 웹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식교 팀들이 그분들은 두 번째 짐승을 미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교황이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닌 줄은 나중에 다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이 일들은 종교 개혁 이후에 이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데, 실은 이 프리메이슨은 가인의 아들 에녹 때부터예요. 그 가인이 프리메이슨의 시조로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이미 아담 타락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영어로 내가 강의하는 거기에 제가 이걸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근데 때가 되면 우리가 제가 이제 한국말로 또 이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언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예. 여기 나중에 이제 보시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지어지는 이 세상이 from the foundation of this world.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 세상이 기초가 닦였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놈들을 경배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도 이미 이 땅을 지었을 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영어로는 그랬어요. From the foundation of this world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기초가 생긴 그때부터 이미 이게 디자인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있고 그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이 이놈들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 일루미나티 좋아하고 예? 지금 프리메이슨 좋아하고 지금 미국 선거도 지금 뭐예요? 이 두 그룹의 싸움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선거 사건도요. 다 이 디자인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디자인 속에서. 예.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여섯 인을 띄고는 여섯 인을 띄는 게 6장이에요. 6장.
6장 끝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여기. 그리고는 이제 7장에 지금 우리가 지금 7장 공부하죠. 예. 7장 이야기는 이때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 두 짐승 이야기예요. 왜 사이인지 그것도 내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 짐승 사건이 지금도 지금 진행 중이죠, 이거요. 이것도 진행 중이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 두 짐승 사건도 점점 가면서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그룹들이 자기네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뉴 월드 오더 그러죠. 신세계 질서 만들어서 자기네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성서에 의하면은. 근데 이것은 무슨 주의? 종말론에서 후천년주의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사람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자기네가 컨트롤하면서 자기네가 이 세상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모든 종교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 무시해버려요. 예, 겉으로는 기독교인들인데 거기 다 가짜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파워가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것이 우리 눈에 안 보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미 유럽은 이미 그것이 거의 뭐 미국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나라를 만드느냐? 지도자를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부정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는 뭐 가지고 해요? 컴퓨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짐승과 이 컴퓨터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할 거예요? 안 심할 거예요? 더 심해져요. 뭐,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유럽도 이번에 미국이 그렇게 컴퓨터 꼭 한다는 걸 다 알았다잖아요. 유럽의 지도자들이.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지금 그런 것만 또 찾아내는 전문가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찾아내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는 거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일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열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으면서 순서적으로 보면요. 여기 지금 세 번째죠? 네 번째. 여기 지금, 여기 뭐냐면 우리 7장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심이 있는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중요한 개념인데, 인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여기 이마에 이마 여기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마에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이 이마에 인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요 인치심 받는다는 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비쳤죠? 예. 성서에 보면 인침을 받는다는 게 있고, 이마는 뭐냐면, 요 하트를 말해요. 요 마음을. 이마는. 그래서 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다음 시간에 내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차야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봤죠?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그래야죠. 3절에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요 하나님의 예정된 이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요 나팔 불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대환란, 지금 환란이 언제 뭐가 돼야지만 환란이 와요? 하나님의 예정된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숫자가 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숫자가 지금 계속 차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쭉 하다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14만 4천이라고 이제 이 말을 했는데 그 14만 4천도 물리적인 숫자인가 아닌가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에서 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그러니까 세상 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딱 받는데 그 숫자가 찰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도표를 보세요. 예,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그 유대인이 지금 계시록 7장에서 8절까지 나오는 각 지파마다 12,000명, 12,000명, 12,000명에서 14만 4천 그러죠? 그곳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저희 말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에.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14만 4천으로 생각했었는데 또 내가 생각이 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보고 그뿐 아니라 또 이방인 중에 14만 4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기 이제 계시록 14장에 1절에서 5절에. 그건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전 세계 이방인 중에서 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이마에 그런 사람들이 각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 간구는 우리 AMI 아미 식구들은 다 거기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건 왜냐하면 요분들이 특별한 분들인 거예요. 요분들이. 이분들이, 이방인들은 요 사람들은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요 사람 메시아닉 주들은 들림받지 않고 7년 환란을 통과해요. 통과하면서 이분들이 유대인 복음화에 사용받다가 이분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자 반열들이. 그래가지고 순교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여분들이. 요런 사람들도 있냐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신부로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이방인들도 있지만 요 어떤 사람이 요 인박은 사람들이요. 있지만 같은 인박은 사람인데 들림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순교자 반열에
그 사람들은 들림 안 받고 요 환란을 들어가요. 환란 때 추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분들도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이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이 중에 그런 사람 될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인받는 이야, 요 숫자 채우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죠, 이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3형은 뭐냐면 최소한 요 이방인들 중에서 인맞을 사람들을 잘 양성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또 제가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직접 간접으로 메시아닉 유대인들 복음화하는 일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섯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 요 사람들은 특별히 인받은 사람들이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차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언제 차냐면 어디하고 맞물려 있냐면 요 숫자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맞은 사람들의 충만한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와 맞물려가지고 저희 인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도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동시에 같이 차가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들 거기 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 감람산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공중에서 재림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마치게 되면 그러면서 요것을 바울에게도 주전 51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바울에게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요 사건을 이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여기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내려오실 때, 요 말 잘 들으세요.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이미 죽어서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서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요 인맞은 사람들, 과거에 교회 시대 때 분명 있죠. 그건 특별한 크리스천들이에요. 요 인맞은 사람들은 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신부 후보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그 사람들. 예컨대 뭐 열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뭐 그리고 뭐 수 없는 좋은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인맞은 기독교인들. 요 사람들 아직 뭘 안 했냐면 혼인 잔치를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부로서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분들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따라 내려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이분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죽으면은 내 육은 무덤에 있죠. 여기 육은. 예. 그렇지만 나의 육이
신령한 육으로 변하고 죽어서 낙원 갈 때 나의 혼과 영이 낙원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낙원에 계신 분들이 신령한 육이 있고 또 뭐 있어요? 혼과 영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올 때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무덤의 그 육이 다시 변화돼가지고 신령한 뭐가 돼요? 육이 아마 같이 만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덤이 열려서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들림 전에. 그러니까 들림이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설명해요.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그 보좌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24장로들, 뭐, 그 다음에 네 짐승들이라는 거, 우리 스랍천사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많은 천사들과 함께 쫙 내려와서 공중에 착 이제 보좌를 설치해 놓고 있을 때 그 신부 후보생들, 이미 죽었던 낙원에 있는 분들이 따라서 같이 내려온다. 그 표현을 여기 지금 성경 구절 제가 들었어요. 여기 보면. 베살리가전서 4장 16절. 예. 그리고는 또 죽은 무덤이 열린다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것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 인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인맞은 자들, 신부감들이, 오케이? 이 사람들이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성경 구절 제가 다 줄였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쭉 해서 그 여기 보면은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여기 쭉 해서 이게 뭐냐면 일곱 가지 비유 말씀이 어떤 사람 들림 받는다? 기억했죠?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어떤 사람들이? 이 세대가 노아때다. 예? 그다음에 교회가 둘로 갈라진다. 밭에 농부 하나 들림 받고 또 맷돌 가는 여자 하나 들림 받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하자. 지혜 있는 자는 복음 때를 따라서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외쳤던 사람들이. 그리고는 계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자. 그 다음에 우리 탈란트를 잘 활용했고 이것을 재생산하자. 또 양 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인데, 저의 소망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젊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저 위에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여덟 가지의 시나리오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공중에 올라가고 그리고는 이제 나팔치대가 오는데, 오케이? 공중 올라간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띄는 거예요. 요게 8장 1절에 계시록 일곱째 일 때는 게, 그러니까 8장 1절이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30분 동안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에 8장 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8장 2절부터 여기가 지금 일곱째 11장까지 8장 2절부터 여기 11장까지 근데 보면요,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환란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환란에 들어가는 성도들, 여기 보시면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다가 나중에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순교당하고는 그 다음에 부활해서
어디 올라가요?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나머지 유대인들은 이제 다는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 환난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에스겔서 38장, 39장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나중에 설명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십 번 안 해 지금 오늘.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면서 그때 가서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중에 그렇고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인받은 사람들은 공중 올라갔고 네? 숨겨져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네?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고 순교한 후에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혼인잔치에 같이 만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계급이. 나머지 성도들, 지금 7년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대부분 성도들 있잖아요. 이 성도들은 그때 아마 회개하고는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변할 수도 있고 또는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가보질 않아서. 그 고생을 엄청나게 할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때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미국 선거를 지금 보면서 이건 내가 더 그냥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예. 미국 선거에서 이 그룹들이 하는 걸 보니까. 예. 요 도표 잘 정돈이 됐어요? 우리 한번 여덟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감남산 설교 예언회. 감남산 설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예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산고들이 있고 이스라엘 회복, 성전 재건되는 이야기. 크게 두 번째는 여섯 개 인. 이것이 지금 우리가 쭉 설명해서 지금 여섯 개 인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산고와 연결돼 가지고 이것이 계속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 짐승이 나타날 텐데 이건 이미 나타났고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심해질 것을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요 여섯째 인까지 설명했거든요. 그럼 다음부터 이제 제가 설명이 어디를 해야 돼요? 이 여섯째 인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더 하다가 때가 되면 내가 이 두 짐승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이야기들을 제가 자세하게 할 거예요. 가다가 여기 이야기들도 자세하게 하고 그러니까 갈 길이 창창해. 창창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나리오를 한눈에 보셔야 돼. 이 스트럭처, 구조를. 예. 이 구조를 보시면 돼. 구조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어떻게?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감남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감남산 설교에서 어떻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복음 나팔수가 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방법론까지 다 알려줬어요. 복음 나팔수가 되라. 복음 추수꾼이 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분명히 말했어요.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외치는 방법까지도. 이 세상은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듣지 않는다. 딴소리한다.
관심 딴 데 두고 있다.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또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단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끼지 말아라.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회들도 갈라진단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냐면 아예 준비 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말씀하세요. 요새 신학교에서도요 이런 거 안 하고 복음 전하라는 말도 안 해. 신학교라는 게 지금 신학교가 지금 사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똑같아. 네.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믿지 마세요. 목사들이 말하는 걸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예.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예요. 그게 지금 눈에 안 들어오세요? 눈에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얼마 전에 한 그 유튜브에 목사가 뭐 고백한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백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분이 신학교를 욕을 하는 거예요. 예. 신학교에 갔다가 자기 영성이 다 깨져버리고 완전히 예전보다도 잘못됐다는 미국의 어느 목사 고백하는 것을. 근데 그 고백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요. 그런 고백을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해요. 목회자들도요. 신학교에 와가지고 내 영성 다 깨졌어요 하는 사람들. 백인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분별력을 가지고 이 지혜 있는 종이 되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면요. 이렇게 내가 나가서 외치는 자가 되려면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도장이. Seal of God 그랬어요. 엘로힘이.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강해야 돼요. 삼위일체론이 강해야 되고 삼위일체론 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강해야 돼요.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분 예수님. 그래서 기독론에 강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미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제가 가르칩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딴 걸 말이 아무리 알아도 예? 이것이 약하면은 하나님의 도장이 박히지 않으면 이 그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오늘날 신학교들은 세계 각나라 다 그래. 선진국 신학교들은 특히 강해요. 삼위일체론 제대로 안 가르치고 기독론 제대로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무슨 뭐 카운슬링이니 뭐 교회 성장이니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어떻게 하느냐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테크닉을 가르쳐. 테크닉을. 왜? 학자라는 교수라는 양반들이 그 수준인 거다. 대부분이. 내가 그 그룹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그건 40년을 그 그룹 속에서 내가 놀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것도 내가 국내만이 아니에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 신학교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제가 결론 한마디 할게요.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한 분 한 분 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요. 예수님 그 은혜가 바울이 항상 그러죠.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오는 은혜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예. 그래서 항상 바울 편지는 그 은혜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은혜가 나와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항상 그래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제가 지금 할 일도 많고 뭐 가정사니 사업이니 뭐 여러 가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 시간을 제가 잘 쪼개가지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제대로 박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그리고는 주변에 내 사랑하는 분들 내 친구들 주변의 친척들 동창들 동네 사람들에게 요 인을 받게 하는 일을 내가 하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미 하고 계시지만 왜 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여기서 분명히 보셨잖아요. 이 동네 가려면은 이 동네 가려면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아무리 바꾸려도 안 돼요. 은혜가 따라와야 돼. 한번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근데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얘야 너 이 시나리오 다 머릿속에 집어넣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 무조건 은혜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 받으면 뭐예요? 딴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쫙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밤낮 이걸 외우셔야 되고 이것을 비전으로 보고 계셔야 되고 이거 비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이걸 공부하고 메모리 해야 돼. 메모리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그 메모리 한 다음에 가르쳐야 돼. 그리고는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계속 나눠야 돼. 그러면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비전으로 쫙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해서 노트 정리만 하고 집에 가서 딱 노트 집어 던지면 아무 소용없어. 헛짓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이걸 그림으로 그리세요.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온라인으로 지금 공부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도표를, 이 시나리오를 한눈으로 보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고백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특히 이 여덟 가지의 이 칠판에 적어놓은 이 내용이 순서대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이것을 그림으로 보고 비전으로 보는 그리고 이것을 외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